검찰이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이 도피할 때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관리청이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게 하천공사를 하고 준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청의 부실공사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장 취재했습니다. 의혹 덩어리인 군산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 군산시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수관이 시공되지 않았거나 공법을 조작한 구간 등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검찰이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친형인 최규호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의혹 때문인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유는 구속된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관들은 나주 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정교육감이 8년간 도피 행각을 벌일 때 자신의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건 그만큼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최 사장이 최정교육감과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밝혀 도피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 사장은 형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친족 특례로 처벌받진 않지만 만약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징역 3년 이하인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대검찰청 전담 수사팀을 파견해 최정교육감의 도피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토관리청이 순창의 하천 제방을 보수하면서 부실 공사를 한 뒤 준공까지 했습니다. 제방 도로를 포장도 하지 않고 제방 폭도 정부 기준에 미달해 주민들은 행여 큰 비에 둑이 무너질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조수영 기자입니다. 순창군 섬진강 상류에 있는 제방 네 월째입니다. 제방 위쪽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채 자갈만 깔려 있습니다. 차량들이 지나면 희뿌연 먼지가 날립니다. 익산 국토관리청이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이나 제방 보강 공사를 한 구간입니다. 원래 포장 도로였던 제방이 보강 공사 이후 오히려 자갈밭으로 변한 상황을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완공이 됐지만 지금까지 보는 상태와 같이 이곳은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경작하는데 영농하는데 굉장히 그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데 이곳 제방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보강됐다는 제방이 정부 기준에도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하천 기본 계획입니다. 문제의 제방은 섬진강과 오수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데 이곳의 계획 홍수량은 초당 3,600세제곱미터. 이를 견디려면 제방의 폭이 5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제방폭을 재봤는데요. 실제로는 3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인 5미터에서 2미터가량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제방 구간이 200미터에 이릅니다. 전체 보강공사 구간 2km 가운데 10%가 기준 미달입니다. 그런데도 익산 국토관리청은 6년 전 공사를 준공 처리했습니다. 제방 보강공사 과정에서 주민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여기서 해당 주민과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유입니다. 소송이 좀 걸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시기가 좀 늦어졌다고 봐야죠. 제대로 소송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원에 이제 보고를 했고. 이곳은 지난 2011년 여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범람한 적도 있습니다. 주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제방이 붕괴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을 주민들은 경험했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물이 넘치고 또 전봇대 세워놓은 전봇대가 넘어가고 또 마을 주민들이 또 다른 데로도 피신도 해나가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익산 국토청이 보강 공사를 벌인 건데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보강도 않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하천이 범람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6년을 지냈습니다.
지금 제방이 제대로 보강이 된다고 해서 안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콘크리트 안쳐놓고 지금 그 마무리 지어버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불안해요. 예산을 들여 장기간 공사를 했지만 기준 미달인 채 준공된 정부의 하천 공사. 불편하고 또 위험스러운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대한 리무진 소송과 고형 폐기물 발전시설 논란은 지자체의 무성의한 대응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 노선 독점 운영권 소송에서 진 대한 리무진은 최종심 법정 다툼에 적극 나섰습니다.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30페이지가량의 이유서를 만들어 패소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의 대응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 비법률가인 도청 직원들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대한리무진 측이 1년 동안 세 차례나 재판부에 보충서를 제출하며 논리를 보강하는 사이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라북도는 패소했고 의회로부터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180만 도민에게 전북도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습니까? 상고심 과정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도민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택가 인근에 하루 280톤의 쓰레기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전주 고형 폐기물 발전시설은 거센 반발이 예상됐는데도 전주시는 허술하게 허가를 내주고 소송에서 도져 결국 단체장이 머리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랴부랴 주민들이 포함된 공동대응단 구성에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지자체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결과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 우려 이런 것들이 증폭되게 됐다는 점에서 아니라고 미숙한 자치단체 일처리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애꿎은 주민들뿐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MBC가 지난 4년간 꾸준히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전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산 하수관거 사업인데 군산시가 드디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준공 도면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오수바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특수공법으로 시공됐다는 하수관은 의혹이 제기되자 준공 도면에 표기된 관종류가 수차례 바뀌기까지 합니다. 700억 원이 투입된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오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산시가 의회와 시민단체 시공 시행사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3억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동안의 의혹을 가지고 있던 미시공, 오시공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군산 BTL 하수관거는 4년 전 전주 MBC의 보도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최소 3km 관로와 오수바지 400개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시공사를 고소하기는커녕 두둔하기에 급급했고 검찰은 뚜렷한 고의성이 없다며 두 번째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수관거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전면적인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되다 보니 부실공사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나왔습니다. 다행히 새 시장이 부임한 민선 7기 들어 군산시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군산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하수와 우수관로 30km에 대한 CCTV 조사와 배수설비, 정화조 등 전여 곳을 현장 조사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땅을 파서 확인하는 굴착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시공사는 조사단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뭐 단순한 좀 설계 작성하면서 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준공 이후 8년간 묻혀있던 의혹들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수탁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하면서 이제는 국내 금융사 유치가 관심입니다.
이전이 기대되는 투자 회사가 적지 않은데 관련 인프라 확충은 과제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내년 1월에 전주 사무소 개설에 합의한 미국 보스턴의 SSBT와 뉴욕의 BNY 멜론. 향후 3년 동안 191조의 해외 투자금 관리를 맡게 되면서 당연하게 전주행을 결정했습니다. Thank you deeply for the privilege of continuing this relationship and helping you and the citizens of Korea succeed. 전라북도의 자산을 입출금하는 도금고와 비슷한 성격으로 국민연금에 상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희소식은 되겠지만 지역사회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투자회사의 유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50조의 국민연금 가운데 무려 460조가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에 투자돼 있는데 관련된 회사가 무려 500여 개. 국민연금은 전주로 이전할 경우 투자금 배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이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산 운영사들이, 금융기관들이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 전라북도로 자연스럽게 이전한.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엄청난 자금 입출금과 회계 세무 처리에 필수적인 보안 A급의 사무공간.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지난달 말 금융타워 건립 계획을 공고하고 2월 말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지금 한 지가 2주가 안 됐는데요. 지금 뭐 저희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있고 14일 날 사업설명회도 꼭 참석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있고요. 뭐 일본 측에서도 지금 저 관심을 보이고. 650조의 국민연금을 토대로 장차 인력 고용 등 파급 효과가 큰 투자 회사의 전주 이전과 금융 중심지로의 변신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5일 2019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수능 시험지가 도착했습니다. 수능 문답지는 시험 지구별로 보관하다가 시험 당일 전주와 익산, 군산 등 6개 지구, 63개 학교로 옮겨지는데 올해 도내 응시생은 2만 560명입니다. 수험생 예비 소집은 시험 전날인 14일 오전 10시에 고사정별로 진행되며 시험 당일 전자기기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 대한방직터에 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이 전주시의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터에 포함된 전라북도 소유 공유지 6천여 제곱미터의 사전 협의를 마쳤다며 오늘 전주시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이에 찬성하는 1만 8천여 주민의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녹센연합은 성명을 내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주거용지로 돼 있는 대한방직 터를 특혜성이 짙은 상업용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인근에서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대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마을 인근 비료 공장에서 채취한 검은 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가 다음 달 초에 나온다며 폐기물로 판명되면 관련자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대책위는 지난주 비료공장 부지 내 지하층에서 370톤 이상의 불법 폐기물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